자, 그러면 ETF의 또 흐름 통해서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예. 최창기 본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아, 드디어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강남역에서 여의도가 생각보다 많이 멀더라고요. 강남역 여의도요? 네, 참고로 저희 삼성자산운용은 강남역 삼성전자 빌딩에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참이 거리가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거기는 그러면 고객분들이 직접 찾아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지겠다, 그죠? 참고로 저희 건물에 삼성증권이 있습니다. 네, 삼성증권이 낮은 층을 쓰고 있고요. 삼성자산운용이 그 중간층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고객분들은 많이 안 오시는데 데모 하시는 분들은 많이 오시더라고요. 많이 봤습니다. 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차 가지고 다니세요? 보통 때는 대중교통으로 다니고요. 네. 지하철 타면 40분이면 오는데. 그래도 강남역에서 저기 신논현역까지 가서 9호선을 타기 때문에 네. 예, 저처럼 운동량 부족한 사람한테는 아주 걸으세요. 최악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한번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단 시장부터 짚고 넘어갈 거고요. 오늘은 시장 얘기를 조금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이니까 뭐 개인이라든지 은행 창구에서 많이 산 ETF들 그거 좀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에서 뭐 재밌는 기사 좀 나온 게 있어서 뭐 KIC가 코인베이스를 샀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서 그걸 ETF 관점으로 풀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ETF 3종이 신규 상장하는데 두 개는 수소고요. 한 개는 뭐 전기차인 자율주행이어서 전기차인 자율주행 ETF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저는 오늘 뭐 지수가 좀 약세로 끝나긴 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그렇게 뭐 심각하게 많이 빠진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보는 지표는 코스피 200 선물과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와의 간격, 즉 베이시스를 많이 보는 편인데요. 물론 만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간극이 좁혀졌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코스피 200 선물이 368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가 368.61 0.61포인트 정도밖에 백워데이션이 안 나고 있고 또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시장에서 대규모 매수를 했고 또 선물시장에서도 매수를 좀 했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너무 많이 선물을 팔았기 때문에 이쯤이면 바닥이 아닐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뭐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매 그리고 베이시스가 조금이라도 백워데이션이긴 하지만 좀 약세 폭이 백워데이션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따졌을 때는 좀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었다. 그런데다가 V코스피 즉 한국 코스피 200의 변동성 지수인 V코스피가 살짝 오르긴 했지만 21포인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한때 20포인트 후반대까지 갔었고 또 빅스 같은 경우에는 3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었거든요. 네. 예,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에는 뭐 아직까지 뭐 극단적인 약세 시그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화면 보시면은 제가 천연가스도 좀 집어넣어놨습니다. 천연가스랑 연동되는 ETF가 탄소배출권 ETF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도 좀 집어넣었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살짝 한 1% 정도 마이너스 보였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선물 ETF 가격도 오늘은 살짝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자, 오늘 파생형 ETF를 제외한 나머지 ETF들의 등락률을 좀 보면서 이번 주 흐름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등락률로 소팅을 했는데요. 가장 많이 오른 ETF가 코덱스 200 롱, 코스닥 150 숏. 이건 뭐냐면요. 코스피 200을 롱하고 코스닥 150을 숏한 롱숏 ETF입니다. 이 말인 즉슨 오늘은 코스피 200이 코스닥 150보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최근에 코스닥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뜻을 요 ETF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코스피 200은 사고 네. 코스닥 150은 판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다음 주에 김탁 그 매니저님 나오시면 네.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게 롱숏 매매라고 합니다. 거꾸로 코스피 200을 숏하고 코스닥 150을 롱한 ETF도 있습니다. 근데 왜 롱이라고 하고 숏이라고 하는 거예요? 박 전무님 왜 롱이라고 하고 숏이라고 할까요? 그냥 사는 걸 바이 셀이라고 안 그러고
그러게요. 예. 제가 선물 공부했던 네. 1991년대에도 네. 이게 take a long position이라고 네. long position을 잡는다. 네. take a short position. 뭐 이렇게 해서 왜 long이고 short일까? 그럼 네. 갖고 있는 거를 짧게 만들어서 뭐 판다는 건가? 아니면 그거랑은 좀 상관이 없을 거예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김탁 매니저 전공이니까 뭐 김탁 매니저님 나오면 왜 롱숏 매매입니까? 참고로 헤지펀드가 가장 많이 하는 네. 전략이 네. 롱숏 매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롱숏을 방금은 코스피 100과 코스닥 150과 같은 선물을 이용해서 했지만 종목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연말이야. 배당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럴 때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롱하고 네. 삼성전자 보통주를 숏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아유, 롱과 숏이 네네네. 사고 파는 거라는 거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긴 아는데 네. 좀 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화면 잠깐 더 띄워주시면은요. 네. 제가 최근에 뭐 배부탄이라고 해서 뭐 배당, 부동산, 탄소배출권 시장에 좀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ETF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은행, 금융, 은행, 금융, 리츠 이런 형태의 ETF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맥락이랑 좀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결국 금리 인상기에 실적이 좋아질 금융주 그리고 좀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리츠나 여기 보시면 또 하나로 고배당 이런 것들 아리랑 고배당 그리고 타이거 우선주 어떻게 보면 좀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주식들 또는 주식을 담고 있는 ETF들이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에는 시장은 확실히 방어적인 성격을 띈 ETF들을 선호하고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 많이 빠진 ETF들은 뭐 게임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뭐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 최근에 트렌드가 소위 말하는 성장주 특히 뭐 코인베이스의 경제 메커니즘이 작동하면서 좀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뭐 게임주 쪽으로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드릴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수급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는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를 정리하면서 개인들이 어떤 ETF를 많이 샀지?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시는데 화면 잠깐 보시면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산 ETF는 고퍼스입니다. 역시 네. 개인들 쪽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쪽에서는 시장이 좀 더 상승세로 전환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바로 상승하지는 않을 거야. 한 번 정도는 더 출렁임이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니즈가 담겨져 있고요. 그 밑에 있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순위로는 ETF 몇 등일 것 같으세요? 타이거 전기차? 네, 차이나 전기차. 차이나 전기차. 3등? 2등입니다. 와. 바로 위에 있는 고퍼스보다 사이즈가 더 큽니다. 아, 그래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레버리지가 차이나... 1등이에요?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200이 1등이고요. 아, 200이 1등.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가 2등, 고퍼스가 3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때마다 차이나 전기차를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 뭐 코덱스 상품이 아니라 타이거 상품이긴 하지만 워낙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네.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 화면 잠깐 띄워 주시면 최근에 주가가 정말 너무 좀 가파르게 빠졌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불과 작년 11월 달까지만 해도 누적 수익률입니다. 네. 93%. 네. 더블이 났던 ETF였거든요. 네. 근데 93%의 누적 수익률이 최근에는 4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네. 불과 한 달, 두 달 사이에 거의 50%포인트 가까이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어떤 종목을 들고 있냐? 이것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차이나 전기차가 들고 있는 게 BYD 많이 들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CATL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쪽에서 좀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 관련된 뭐 규제 이슈라든지 그리고 탄소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주가를 하락시켰지만 워낙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물타기 또는 조정이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심리들은 개인 투자들의 ETF 매매에서 흔히 좀 많이 발생되는 네. 현상이니까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ETF 이제 참 많이 해주셨는데 네. 끝도 없이 이렇게 좀 기초적인 질문들을 좀 죄송합니다만 아, 네.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실 네,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차이나 전기차예요. 네. 그 속해 있는 주식들이 막 올랐어요. 그럼 당연히 ETF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ETF를 산 사람들이 네. 죄다 이걸 다 팔아요. 네.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다 팔면 이 가격이 혹시 떨어집니까? 그렇진 않나요? 그 가격
이 ETF를 막 팔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그 ETF를 개인들이 팔게 되면 LP라고 얘기하는 소위 리퀴더티 프로바이더가 아, 그 네. ETF를 사게 됩니다. 네. 아. 그러면 이 리퀴더티 프로바이더들한테는 차이나 전기차 ETF 롱 매수 포지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매수 포지션만 발생해버리면 이게 오르면 좋겠지만 떨어지면 리스크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때 차이나 전기차 ETF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을 중국장에서 때려버립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네네네. 그래서 이 ETF는 ETF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한국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중국장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 중국장에는 마이너스 네네네. 영향을 준다는 네, 거죠? 네, 마이너스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 저도 저게 그냥 종목처럼 어차피 누군가가 때리면 누군가가 네. 시장에서 사니까 네네네. 왜 AUM이 변하나 그게 네. 좀 궁금했었는데 네. 살 사람이 없을 때는 LP들이 들어와서 사주고 그걸 사주고 그 포지션을 그냥 네이키드 포지션을 네. 순 포지션을 들고 네. 갈 수 없으니까 네. 그 ETF에 속해 있는 주식을 네. 때려버리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네. 이제 그 숏 포지션을 가지고 그 ETF를 환매해 버리니까 LP가 네. 그 ETF의 AUM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이번 주에 다음 주에도 좀 차이나 전기차 관련된 움직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면 잠깐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은요. 네.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샀던 ETF 중에서 지금 타이거 캐디 제가 세 번째 캐디? 말씀드리는 네. 것 같은데 아 캐디 아, 네네네 한국경제 한국경제신문 네, 네. 개인 투자들이 많이 사셨어요. 와. 저는 혁신기업 ESG 정프로님도 좀 갸우뚱하셨던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선택을 많이 받으셨군요. 예, 예 많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국 혁신기업 때문에 선택했을까 ESG 때문에 선택했을까 저는 ESG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미국장이 좀 조정을 보이니까 S&P, 나스닥 그리고 미국 테크 탑 1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개인들이 많이 사면서 역시 미국 테크 주식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은행이 뭘 많이 샀는지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개인의 매매와 은행의 매매는 약간 다른 게 은행은 PB라는 중간 단계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한 단계 거쳐진 ETF 셀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은행에서 많이 샀던 ETF는 중간 단입니다. 역시 은행은 2차전지를 가장 좋아해요. 네. 타이거 2차전지, 코덱스 2차전지를 가장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2차전지는 꺼지지 않는 테마다. 네.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잠시 후에 저희가 또 2차전지 전문가 한번 또 모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KIC가 뭐 그 코인베이스라는 ETF를 샀다 뭐 이런 기사를 잠깐 가지고 왔는데요. 코인베이스 되게 큰데 아니에요? 네, 코인베이스가 아마 그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서 상당히 큰 네. 회사고요.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네. 뭐 KIC가 코인베이스라는 어찌 보면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면서 좀 뭐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뉘앙스로 기사를 쓰셨던 것 같은데요. 아, KIC가 한국 투자 공사라는 네. 곳이군요. 예. 이거를 뭐 다른 말로는 한국 국부 펀드라고도 얘기하죠. 네. 예예 예. 뭐 싱가포르 국부 펀드, 한국 국부 펀드. 이게 무슨 돈으로 하는데요? 저기. 우리나라 그 외환 보유고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걸로 투자하는데요. 네. 예, 예. 그래서 외환 보유고 달러를 운영하다 보니까 주로 네. 글로벌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네, 국내 투자는 거의 안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베이스를 삼으로 인해서 가상화폐 쪽으로 투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 아닌 의심을 받았는데요. 알아보니까 KIC는 MSCI 에퀴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MSCI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에 코인베이스도 들어가 있고요. 네, 루시드도 들어가 있고요. 아, 네. 리비안도 들어가 있고요. 어펌이라는 회사도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그냥 코덱스 MSCI 월드라는 ETF 치시면 거기 PDF에 다 나와 있으니까 네. 거기서 확인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큰 손들이 어떤 종목을 샀다라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MSCI 월드 지수에 이 종목이 들어있었냐 들어있지 않았냐 들어있지 않았다면 진짜 그 종목을 좋게 보고 산 거고요. 들어있었다면 좀 패시브적인 마인드로 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네. 저 기사 보고 제가 가슴이 네.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냥 좋게 보고 사셨을까 봐. 네네네네. 물론 이제 그 코인베이스에 대한 뭐 제 의견이 들어간 게 아니라 네. 예, 우리가 국부펀드인데 네.
그 작년에 이제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처럼 너무 이렇게 성장성만 보고 샀다가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실은 제가 산 비중이랑 조사를 해보니까 그 코인베이스가 MSCI 에퀴에서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산 금액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패시브적으로 투자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컨트리 그 하여튼 그 전 세계 수많은 종목이 들어있는 거 한 1600개 정도 종목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냥 샀다는 거예요? 네네네. 아. 그때 우리 라쿤 자산의 홍진태 대표가 했던 얘기가 아, 정 뭐 어려우시면 뭐 전 세계 주식 다 사면 그거, 사면. 그거 사면 6%인가 뭐 9% 난다고 네 맞습니다. 뭐 그랬던 맞습니다. 걸로 기억이 나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ETF 워낙 돈의 사이즈가 크다라는 것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에퀴라는 인덱스 그거를 추종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겠죠. 네. 그리고 다음 주에 한투 그리고 뭐 한화 이런 쪽에서 새로운 ETF가 나오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근데 오늘 금요일인데 하나만 소개시켜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자, 킨덱스는 한국 투신 운용의 ETF 브랜드고요. 이름이 G2. G2면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 중국. 예, 맞습니다. 미국, 중국. 전기차 앤 자율주행. 그리고 뒤에 액티브가 붙었으니까 얘는 패시브 ETF가 아니라 액티브 ETF입니다. 네. 운용하는 매니저는 황우택 매니저고요. 이미 펀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한국투자 글로벌 전기차인 배터리 펀드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매니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미 이런 관련된 그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매니저가 ETF로 액티브 ETF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뭐 그림 보이시면은 여기 아까 제가 뭐 잠깐 말씀드렸던 뭐 테슬라, 뭐 CATL 이런 것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퀄컴이라든지 여태까지 아마 전기차 따로 자율주행 따로 아마 이런 식으로 투트랙으로 갔었는데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하는 ETF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수소차가 있어요. 제가 아마 월요일인가 화요일 방송 때 ETF 쪽에서는 수소에 지금 거의 올인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다음 주에 상장하는 ETF 2종도 글로벌 수소 경제예요. 얘도 이름은 수소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 있지만 결국 수소차 테마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결국 ETF 쪽에서 특히 한국에 있는 ETF 쪽에서는 무조건 수소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잠깐 봤더니만요. 여기 보시면 알빅스라는 게 있습니다. 알빅스 이것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업종 분류예요. 업종 분류를 각 회사마다 업종 분류를 부르는 이름이 틀려요. MSCI는 GICS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알빅스는 팩셋이라는 데이터 업체에서 쓰고 있는 업종 분류예요. 네, 거기서 전기차 제조를 50% 이상 매출 충족하고 있고 자율주행, 전기차 배터리 제조, 전기차 소재 공급, 수소차, 그리고 공유차. 예, 네. 공유차 관련된 기업도 이 ETF에는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버나리프트 예, 여기는 소위 말하는 요즘 잘 나가는 건 다 붙어있다. 전기차 붙어있죠. 공유경제 붙어있죠. 공유경제가 소위 말하는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네. 플랫폼 붙어있죠. 자율주행 붙어있죠. 그러니까 웬만큼 커버리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종목 한번 보시면은요. 예. CATL이 가장 많은 비중 5.3%로 들어가 있고요. EV 에너지. 아마 제가 아까 차이나 전기차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까지는 종목이 좀 비슷합니다. 상위 종목들은. 예, 차이나 전기차와 비슷하고요. 그리고 뭐 여기 애플은 아마 자율주행 쪽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엔비디아도 자율주행 쪽으로 들어간 거니까 기존에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차이나 전기차에다가 자율주행을 더하고 또 공유 경제를 더하고 예, 그리고 뭐 반도체 칩 업체를 더한 그런 형태의 네. ETF여서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수소까지 더했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지금 투자자들이 원하는 모든 니즈들은 다 반영한 ETF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 ETF는 애플이 반드시 전기차 아니 자율주행 혹은 뭐 전기차를 반드시 한다고 보는 모양이네요. 네, 한다고 그렇죠?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확실히 우리 최생근 본부장님 시간은 예를 들면 뭐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나 뭐 주가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진 않지만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는 느낌입니다. 네, 저도 뭐 이 방송을 통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걸 통해서 ETF로 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ETF 사라는 얘기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ETF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시라는 겁니다. 네, 네, 오늘의 네. 투자 아이디어는 두 글자 수소입니다. 네. 수소 또는 자율주행. 네. 네, 이런 쪽이니까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 가셔서 이렇게 힘든 장에 좀 돌파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네.
좋은 공부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아,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네,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Yeah!